자, 오늘도 그 맥북, 형 맥북 샀다 그러지 않나? 맥북 샀는데 옷 다루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에? 아직 그 계정 연결도 못했어. 에이, 안 해도 돼, 형. 그냥 뭐 맥북으로 뭐 할 건데요? 그거 음악 편집하고 영상 그래요? 편집하고 게임하고 커피 받침하고 뭐 그런 거 아니었어요? 아, 냄비 받침? 냄비 받침. 아, 근데 그거 좀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영준 인사부터 한번 드리겠습니다. 둘, 셋. 구영준 안녕하세요. 좋아한다, 좋아한다. 아니, 이거를 이제 해야지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저는 오랜만에 시안이 없는 날이에요. 그래서 와우. 그래서 너무 기분 좋게 나왔어요. 오랜만에 시안이 없는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이 없어. 그러니까 시안이. 보통 어쩌다가 한 번씩 시안이 있는 거 아니에요, 형? 아니야. 진짜 시안 계속 찍고 계속 작업하고 밤새고 그러다가 오늘은 진짜 새벽 작업이 없는 너무 꿀 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작부터 샵 가는데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샵에서 그렇게 제 욕을 네. 요즘 백구 형 욕하는 재미에 푹 빠져 있습니다. 옆에 앉아 있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백구 형 한다면 뭐 어쩌고저쩌고 아 근데 백구 형이 막 어쩌고저쩌고 하더라고. 그래서 근데 신기한 거 내가 막 네 얘기를 막 이렇게 하잖아. 이제 샵 선생님들하고 그러면 내 이야기에 웃기만 하지 동의는 안 해주셔. 근데 어제 트릭스 TV 또 촬영 갔다 왔는데 거기서도 네 욕 진짜 많이 했거든. 근데 다들 웃기만 하지 동의를 안 하고. 아 그래? 뭐 외로운 싸움을 하고 왔지. 오늘 또 구영준 팟캐스트 이제 일단 뭐 오늘도 영상 하단에 댓글로 저희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나 또 해봤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으면 편하게 얘기해 주시고요.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각자 근황부터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근황 뭐 어떻게 지냈어요? 갑자기 존댓말? 내가 그 모니터 해보니까 네. 존댓말 좀 한 번씩 해야겠더라고요. 아 그래요? 불편하신가요? 어쩌다 한 번씩이요? 진짜 내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와 형 한 살 차인데 그 백구 형님은 형한테 예의가 너무 바르더라고 이렇게 나 얘기하는 거야. 아, 그럼요. 존댓말만 하는 거야. 존댓말 안에 수만 가지가 있다. 존댓말 형님 다 이제 이렇게 그치 네? 다 하면서 깔 건 다 까고. 어젠 트릭스가 그러더라. 구영이 형은 형한테 왜 이렇게 짓궂게 해요? 이러더라. 누가요? 트릭스가. 잘못 알고 있네. 아, 뭘 잘 알고 있지. 짓궂게 하지만 구영이 이렇게 놀리는 사람 또 나밖에 없다. 근데 또 나를 이렇게 놀리는 사람 또 구영이밖에 없다. 하긴 그치 그래서 요즘에 뭐 했어요 형? 저는 늘 하던 어떤 작업이나 아티스트 무대 계속 만들고 또 얼마 전에 캐나다 워크샵을 좀 갔다 왔어요. 어땠어요? 캐나다 너무 좋았지 진짜. 추웠어요? 캐나다는? 아니야 비슷하던데. 더웠어요? 더워. 엄청 더워. 신기하다. 진짜 와 너무 좋았어. 뭔가 왠지 여유로운 느낌? 대한민국 진짜 빡빡하잖아. 진짜 다들 바쁘고 근데 거기는 그쵸. 굉장히 약간 좀 이렇게 되는 느낌이긴 했어. 그게 참 좋았어. 캐나다에서 먹었던 것 중에 제일 맛있었던 건? 뼈해장국. 역시 뼈해장국. 예. 이틀을 못 버티겠더라고. 아 그럼요. 참을 수가 없죠. 김치가 너무 먹고 싶어서. 예. 저는 지금 미리 파리에 한식집을 찾아놓고 있어요. 그치. 한국 사람은 어쩔 수 없어 진짜. 아무튼 네 저도 최근에 이제 해외를 갔다가 왔는데 저 어제 왔거든요 한국에. 아 그래? 2주 정도 이제 일본을 다녔어요. 그래서 오사카, 후쿠오카, 도쿄에서 이렇게 워크숍을 두 번씩 하고 또 학생분들 만나가지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가는 김에 이제 저희 가족들 다 같이 가가지고 좋았겠다. 육아 전쟁을 또 2주 동안 사람들 얼마 남았어 워크숍? 뭐 홀 되는 대로 왔죠. 그래? 오사카는 이제 좀 크니까 좀 많이 오고 100명 정도? 거의 한 100명 오고 나는 70명 왔는데. 에? 구영이가 나보다 좀 더 인기 많은 거 저도 인정합니다. 네, 인정해요. 아니 근데 저희 도쿄 워크숍 때 어떤 그 오신 학생분이 원래는 영준 쌤 더 좋아했다고. 아 진짜로? 네. 근데 오늘부터 구영 쌤 팬 할 거라고. 아 근데 사실 나한테도 그렇게 말하시는 분 굉장히 많거든. 원래 구영 원래 이제 구영이 이제 얼굴 보고 입덕했다가 일단 보니까 매력이 그렇게 있는 것 같진 않더라. 그래서 이제 영준 쌤한테 감겼다. 그래가지고 인정합니다. 예. 매력은 제가 져요. 따뜻한 인정. 방송. 예, 인정합니다.
따담하면서 저 한 한 달을 옆에 두시잖아요. 뭐 태어나와요. 근데 이제 한 달을 옆에 둘 일이 없다는 거지. 아, 그렇죠. 한 달을 한 달을 최영준을 한 달 내 거야 이렇게. 아무튼 오늘의 뉴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이제 뉴스를 한번 읽어볼 건데, 자, 첫 번째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피플 앤 포커스 전석 매진까지 5분도 안 걸렸다. 화제의 버튜브에 대해 아시나요? 뭐야 이게? 나도 몰라요. 버튜버... 예? 버튜버가 뭐예요? 일본 유튜버 발언으로 시작? 아! 버추얼 유튜버. 우와, 그러니까 이거 캐릭터를 아. 말하는 거구나. 오, 우와. 대박. 이세계 아이돌 이거 들어보긴 했는데 잠깐만. 와, 이 버튜버라는 게 가상을 의미하는 이제 버추얼과 유튜버를 아~ 합성한 신조어라고 하네요. 모션 캡처 기술로 이제 자신의 행동이나 표정을 대신 표현해주는 캐릭터를 통해 방송하는 인터넷 방송인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버튜버, 와. 100만 명 이상을 모은 버튜버들이 활동 중이다. 어, 너무 신기하다. 지금 뭐 사실 이 세계 아이돌 참 진짜 네. 세상이 진짜 빠르게 변하는 것 같아. 그럼요, 그럼요. 이게 사실 근데 옛날에도 이게 있었어요. 그 아담 알죠, 형? 아, 그럼 그럼 알지. 세상엔 없는 사랑. 어, 노래도 알아요? 난 너에게. 아, 노래 잘해. 바칠 거야. 우리 데뷔하기로 했잖아요. 그 뭐지? 형이랑 나랑 북치고 장구치고 타이틀곡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 예. 혹시 그 우리 원밀 분. 예, 원밀 대표님이 지금 제가 저 이거 예전부터 얘기했거든요. 이거 트로트 하나 받자고 그래가지고 예. 대한민국 행사를 다시 휩쓸어버리겠다 내가. 아, 우리가 근데 아직 곡 소식이 없는 거 보니까 별로 흥미롭지 않았나 봐요. 제가 조만간 그 임영웅 씨랑 한번 만날 일이 있는데. 오, 진짜로? 예. 오. 한번 만날 일이 있는데. 야, 대박이다. 곡 하나 받아가지고 뭐 좀 잘 싸바싸바 좀 해볼게요. 아니면 우리를 키우더라도 키우실 생각 없냐. 댄서부터 시작하겠다. 예, 예. 다시 밑바닥부터. 예, 키 차이도 딱 좋다. 우리가 사실 둘이 아, 인형... 옆에 세우면 아, 그치. 예. 이거 약간 인생띵이라고. 그럼요, 그럼요. 예, 이렇게 작고 뭔가 이렇게 딱 대칭이 맞는 사람 찾기가 사실 어려워요. 아, 그렇죠. 근데 예, 진짜 인생띵이지. 그때 그렇지, 그렇지. 우리 그 보아 같이 이렇게 했었을 때 예. 기분 난 되게 좋았거든. 보아 할 때는 좋았죠. 왜냐면 다 비슷하니까. 아, 그지, 그지. 네. 그러니까 더 이상 무대에서 포인할 일이 없고 깔창 안 껴도 되고 느낌에 집중하면 되니까 그 너무 좋았지. 네, 아무튼 지금 버튜버 산업이 정말 어디까지 갈까라는 게 지금 굉장히 좀 화제가 되고 있나 봐요. 이게 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홍보 모델을 버튜버로 촬영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와, 대박이다. 강서구청은 강서 TV를 통해서. 버튜버 새로미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새로미 기억이 날랑말랑하는데 신한은행의 광고 모델도 AI로 AI 모델이 했었었고 제가 그 사실 충격을 좀 받은 일화가 하나 있어요. 뭐? 몇 년 전에 그 일본 저희 이제 저 와이프가 일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영화가 한국에서 개봉을 하면 같이 영화관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한국 영화거나 그 영어 영화면은 사실 영화관에서 같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보통 일본 영화 같은 게 개봉을 하면 아 드디어 영화관에 갈 수 있구나 하고 뭐 우리가 잘 몰라도 가서 보고 하는 편인데 어떤 애니메이션이 개봉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평점이 너무 높은 거 막 9.7이야 막 평점이.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이제 관객이 몇 명 없어요. 어 이상하다. 근데 뒤에서 갑자기 어떤 여자분들이 영화가 시작되는데 갑자기 응원봉을 꺼내는 거예요. 어? 형광색 응원봉을. 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영화 시작장에 이런 게 나오거든요. 보통 그 고노 에가와 고란노 스폰서데 나 이런 그 뭐 이번 영화는 뭐 이런 스폰서분들이 지원을 해주셨다 이런 게 나오는데 뭐 에이벡스에서 스폰서를 해주셨다 하면은 갑자기 뒤에 계신 팬분들이 에이벡스 감사합니다 막 그런 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영화관에서 시작 전에 영화 시작 전에 어. 그래가지고 뭐지 싶었는데 이게 뭐냐면 약간 이런 만화 캐릭터 애니메이션 캐릭터 남자들의 아이돌 아이돌 그룹이에요. 이 캐릭터들이 이 캐릭터들이 이제 영화에서 뭐 어떤 스토리가 나오고 무대를 하고 막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노래를 부르고 하는데 그걸 이제 같이 응원하는 거예요 팬들이. 근데 뭐
다들 우리나라에선 관객이 별로 없었어. 근데 일본에선 굉장히 인기가 많은 애니메이션이라고 했었고. 그러니까 가상의 캐릭터를 응원한다는 거야? 그렇죠. 가상의 캐릭터의 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존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그때도 굉장히 문화 충격을 제가 직접 멋모르고 영화를 보러 갔는데 그런 걸 겪은 적도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약간 좀 일본의 이런 뭔가 버추얼 캐릭터에 대한 충성도나 이런 걸 좀 확인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로 구글링 해보니까. 그걸 또 구글링을 해봤어? 아, 진짜 넌 대박이다. 미쿠짱이라고 이제 또 대단하신 분이 계셔요. 이렇게 막 돔도 이렇게 채우셔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가상 캐릭터. 예, 미쿠짱. 예, 미쿠짱이 이제 막 그 이렇게 홀로그램 같은 거 해가지고 공연하면은 이제 이 돔을 채워요. 관객이. 와, 그 관객분들도 혹시 가상 캐릭터 분들? 아니. 아, 실제 분들이야? 뭐 이렇게 응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화면에서 이제 약간 이게 그 홀로그램이다 보니까 완전히 LED 화면 아니고 뭔가 진짜 좀 있는 것 같고 눈앞에. 그렇구나. 근데 막 하늘 날아다니면서 막 춤을 추고 공연을 하고. 그게 홀로그램인 거지.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기술 구현을 하고 이런 버추얼 캐릭터에 대한 충성도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게 유튜브까지 간 거죠. 네. 와, 일단 나는 확 그거에 대한 이제 공감이나 이해가 조금 잘 안 되긴 하는데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거는 따라가긴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형. 약간 좀 이런 류의 버추얼 캐릭터들의 안무 의뢰를 받은 적도 있진 않아요? 있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저도 있고 막 뭐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막 실제로. 겹치지 않게 만들어 달라고 하더라고. 캐릭터가 이렇게 겹쳐가지고 뭔가 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인식을 아직 표현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따로 이렇게 떨어뜨려 나라고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저도 이거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중국에 있는 게임 업체에서 게임을 내는데 이 게임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아이돌 그룹이다.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노래 한 곡을 해야 된다. 같은 거 같아. 아, 진짜? 나도 한 곡 했었거든.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로 지금 카카오에서도 메이브인가? 메이브? 있어요. 그 버추얼 캐릭터 네 명으로 나온 메이드? 아니요. 메이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그룹이 이제 어쨌든 버추얼 그룹이 있고. 와, 이런 변화는 진짜 너무너무 신기한 것 같아. 진짜 춤 오래 추고 볼 일이야. 그러니까 이게 진짜 너무너무 신기한 게 저 사실 또 얼마 전에 또 하러 갔어요. 쫄쫄이 입으러 한번 갔거든요, 저. 아, 쫄쫄이, 모션 캡처? 네, 쫄쫄이 입고 이제 센서 달아가지고 춤 뭐 신나게 한 2시간 추고 왔거든요. 네. 그거 이제 실제로 거울을 보면 현타가 좀 많이 오긴 오는데. 아, 그치. 이거 완전 쫙 이렇게 붙어있잖아, 이거. 예? 쫄쫄이 이거 빡 이렇게. 빡! 너 또 엉덩이도 너 엉덩이 좋아가지고. 그만해요. 너는 구형이요. 그 약간 좀 타이트한 거 있잖아요. 그러면 정면에서 봤을 때 엉덩이가 보여요, 옆으로 이렇게. 이만큼 엉덩이가 훌륭해요, 얘가. 약간 좀 아메리칸 힙이야. 토킹 아메리카 힙. 근데 사실 부러워, 이거 엉덩이 이렇게 있는 거. 버튜버에서 엉덩이로 가면 어떡해요. 난 요즘 앉아있잖아. 약간 엉덩이가 너무 아파. 살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아, 그래요? 너는 쿠션이 필요 없을 것 같아. 쉽지? 너는 약간 앉으면 튕길 것 같아. 딩. 이렇게. 앉을 때 이렇게 앉는데 딩. 나는 푹 꺼지거든. 무슨 슈퍼마리오도 아니고. 아, 어쨌든 이렇게 저도 뭐 간접 경험을 해봤는데 되게 신기하네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이렇게 변화가 있다는 거는 확실히 형 얘기대로 우리가 좀 따라가고 좀 더 공부를 해봐야 하는. 네, 따라가야지. 네, 나 이거 애니메이션 봤는데 이세계 아이돌. 봤어요? 이거 그거잖아. 다시 태어났는데 내가 좋아했던 탑스타의 아들로 태어난 거잖아. 그래요? 맞을걸? 다른 비슷한 부류인가? 그거는 최애아이 아니에요? 최애아이다. 네. 이건 또 다른 건가? 최애아이 전 아직 못 봤는데. 아, 그래? 보고 싶어요. 그거 리뷰로 봐, 리뷰로. 너 바쁘잖아. 네. 나도 리뷰로 봤어.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네요. 너무 신기하다. 우리도 하자.
걸요? 버팔 아 버팔이 버 튜버. 우리도 우리 캐릭터 만들어 가지고. 아 형이랑 저랑요? 뭐 대충 그릴 수 그릴 수 있죠. 미니미로 이렇게 너는 약간 좀 진이 닮게 하고. 어 그러면 귀여울 것 같지 않아? 진이 닮게 하고 나는 아들이 없는데 어떡하지? 형은 뭐 대충 그냥 뭐 이런 나, 마이크처럼 이제... 하면 되잖아요. 어 나도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네. 어 좋은 생각이다. 아까 우리 얘기했던 네? 북치고 장구치고를 버추얼로 하는 거지. 아. 솔직히 실제로 하는 거 사실 조금 창피하니까. 창피해요? 어, 나 좀 사실 웃자고 한 말인데 사실 진짜로 된다면 너무 창피할 것 같아. 그래도 저기 그 뭐야 부모님 좋아하실 거야 아마. 아무튼 네 일단 이렇게 또 읽어봤고요. 버튜버가 굉장히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화제고 전성 매진까지 5분도 안 걸렸다. 와 진짜 와, 이, 대박이다. 네 이게 대박이네요. 그게 너무 대박이야 진짜. 이 가상 캐릭터를 실제 사람들이 와서 응원봉 들고 응원한다라는 게 와 어. 그게 진짜 대박인 것 같아. 자 다음 뉴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연일 화제죠. 워터밤 여신 권은비 이번에 새로 나왔네요. 더 플래시. 네. 근데 이 안무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이 안무는 그 오드라는 네. 팀에서. 아 오드에서 한 거예요? 네. 네. 쭈루랑. 어 페르세포네. 과감하고 에너진 넘치는 퍼포먼스로 돌아왔다 왔으나. 근데 은비가 요즘 계속 이제 화두에 오르면서 약간 좀 잘 될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좋아. 근데 잘 될 만한 아이거든. 어 나도 진짜 그렇게 생각해. 워낙 끼도 많고. 그 진짜 웃겨 얘가. 모든 진짜 걸 웃겨. 예, 되게 그러니까 다재다능한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사람도 좋고 진짜 댄서들한테 잘하고 스태프들한테도 진짜 잘하고. 최근에 음악 축제 워터밤 무대에 올라 섹시한 퍼포먼스로 국내를 거쳐 일본까지 진출해.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혹시 형 뭐 그런 거 없어요? 은비는 오랫동안 형이 봤는데 뭐 재밌는 에피소드라든지. 그러니까 사실 내가 이제 은비를 오래 하긴 했지만 약간 좀 뭔가 따로 이렇게 연락을 한다거나 뭐 밥을 같이 먹는다거나 약간 이런 경우는 없었어가지고. 하긴 친하긴 하지만 얼마 전에 형 보니까 형 번호도 없더라고요. 아니 얼마 전에 이제 구형이가 이제 오지구형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다른 이제 여자 멤버의 어떤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연락처가 궁금해가지고 은비한테 이제 카톡을 했는데 은비가 안 봐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번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카카오톡 전화로 이렇게 했었지. 근데 나도 연락처가 없는지 몰랐어. 근데 아. 은비에서 내 연락처가 없어. 아 진짜요? 서로 그렇게 뭐 크게 궁금해하진 않았나 보네. 아니, 그치 자주 보고. 네, 어차피 자주 하니까 보고. 뭐 일 외에는 사실 연락할 일도 잘 없으니까. 하긴 아무래도. 저도 그 저기 형 작업실 놀러 가면은 세 번 가면 두 번은 은비가 있어. 맞아. 세 번 가면 두 번은 은비가 연습하고 있어. 은비 자주 와. 네. 그냥 놀러도 오고 댄서들이랑 또 친하게 지내니까. 네, 또 얘가. 워낙 착하고 진짜 밝고 그래서. 더 날아올랐으면 좋겠다 은비. 아 은비 잘 될 거예요 무조건. 진짜 이런 애들이 잘 돼야지. 진짜 제가 증명하는 실력 좋고 인성 좋고 진짜 이런 애들이 잘 돼야 됩니다. 근데 오늘 기사 진짜 많다. 아, 저번에도 세 개였는데. 어 그 밑에 되게 많아. 지금 여기 밑에 수우파 2 기사 진짜 많아. 우와 뭐야 이게 진짜 많지. 오늘 팟캐스트 한 시간 아니고 한 3시간 걸리겠는데. 잠깐만 이거 뭐야? 진우션? 진우션 와 진짜 오랜만에 보는 이름이다. 진우션. 진우션. 너 진우션 하면 노래 뭐가 떠올라? 딱 생각나는. 어 갑자기 생각 안 나. 어떡하지? 난 그거 생각나. 가솔린. 아. 아 가솔린. 따라라따. 아 가솔린 지렸는데. 진짜 대박. 넌 겁 없던 녀석이었어. 이거 딱 너한테 잘 어울리는. 아, 겁 없는 백구야. 확실히 겁이 없긴 해요 제가. 어, 그러니까 예. 겁이 없어 애가. 나는 겁이 많아서 다 돌아가. 모든 일을 다 돌아가는 타입. 도대체 왜 진우션 얘기해서 저 아니 아까 아니 근데 우리 팟캐스트 막 이런 네? 사소한 이런 담소 나눌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아까 분명히 아니, 재밌는 일 하나 있어. 시작할 때 오늘 뭐 좀
뭐 짜임새 있게 한다 그러지 않았어? 정리해가지고. 죄송해요. 우리는 저는 그거 못해. 난 그거 못해. 네? 아니 아까 나 또 오늘 그 여기 오기 전에 무슨 일이 하나 있었는데 뭐요? 이거를 겪으면서 네 생각이 또 팍 난 거야. 왜요? 내가 이제 세차를 하면서 이제 차를 맡기면서 내 차가 너무 더러워서 이게 해주시는 분들한테 너무 죄송해가지고 커피를 사가려고 커피숍에 갔어. 네. 그래서 아 이거 해서 여섯 잔을 40분 뒤에 혹시 받을 수 있냐 했더니 거기 있는 분이 그럼 40분 뒤에 오셔야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네. 근데 순간에 되게 당황했거든. 네. 유두리 있게 한 30분 후부터 준비해 주시면 되는 건데 나한테 이제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근데 이 상황에 백구형이었으면 뭐라고요? 아니 그럼 30분 뒤부터 만들면 되잖아요. 이렇게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팍 들더라고. 아닙니다. 저 같으면은 해주시겠어요? 저 40분 뒤에 좀 만들어줄 수 있나요? 형님 그러면 40분 뒤에 오셔야죠. 아 그럼 40분 뒤에 오시면 되죠. 아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40분 뒤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아니 백구 형 절대 안 그래요. 절대 같이 정색할걸? 아, 네.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이 무슨 말투가 내가 좀 이상했나 계속 생각했거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는지 알아? 어떻게? 40분 뒤에 다시 시켰어. 네 아무튼 진우션 얘기 한 3초 정도 하고 딴 얘기를 또 3분 정도 했는데 근데 이거 안 나갈 것 같아. 예. 관심 없군요 형. 진우션. 아니야 나 관심 있어. 야. 아 근데 되게 그거다. 엄청 옛날 레트로 슈퍼 콘서트 엄청 90년대를 메인 콘서트로 90년대를 메인 컨셉트로 예. 당대 최고의 인기 가수들의 무대를 통해 과거 감성을 자극하고라고 써 있는데요. 와 히트곡이 진짜, 진짜 많죠. 뭐야 퇴사자? 오? 룰라? 어디 여기 와 진짜? 와 대박이다. 완선 누나 나온다. 완선 누나 룰라 와 진짜 룰라면 진짜 많이 따라했는데 와 대박이다. 디바 퇴사자 영턱스 클럽. 영턱스 클럽 미쳤다. 야 우리 댄스 하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우리가 딱 춤 시작할 때 가수들이잖아. 여기는 사실 이때쯤이면은 저는 아직 그 저희 선배님들이 무대하시고 아 그치 밑에서 의상 걷고 막 의상 갖다 드리고 그럴 때라 가지고. 그러니까 너는 그래도 나보다 이제 선배인 거야. 나는 그 광주 시골에서 녹화를 누르고 있었어. 이거를 계속 돌려보려고. 야 진짜 대박이다. 야 진짜 가고 싶다 여기. 진우션. 오케이 다음 뉴스 갈까요? 네. 근데 진우션 옛날 안무 생각하면 진짜 너무 잘 짜지 않았냐? 말해줘 이거. 아 말해줘 좋았죠. 진짜 옛날 안무가 형들도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아 그럼요. 이게 뭐야? 와 원밀리언 위기 리아킴 눈물 슈퍼 2 트레일러 영상 최초 공개. 이거 보셨어요? 나 어제 봤는데. 트레일러 나온 거. 그래요? 되게 재밌어. 완전 자극적이야. 그래요? 저 아세요? 모르는데 말로시네. 아 그냥 할게요. 기분 더러워서 이래. 나 왜 외웠지? 갑자기 빡 떠올랐어. 와 제작진들 정말 좋겠다. 그러니까 신났겠다. 얼마나 신났겠어. 여기는 이제 김인규 한 10명 있는 거야. 이번엔 또 이제 국경과 경력을 파괴한 자유로운 싸움이 허용된다는 점이 아주 관심을 더하고 있다고 하는데 특히 로얄 패밀리 출신 커스틴이 수장으로 있는 잼 리퍼블릭. 아 여기 좀 강렬하죠. 탑클래스 댄서고 또 아카넨 뭐 사야카가 있는 치바킬 일본에서 온. 네. 와 진짜 국가대항전이네. 뭐야 이게? 원밀리언의 수장 리아킴은 케이팝 데스매치 미션에서 강한 자신감을 내보였지만 이내 원밀리언의 위기와 함께 이 예고편에 리아킴이 원밀리언 분량이 진짜 많더라고. 나는 리아킴 보면서 마치 너를 보는 것 같았거든. 20년 동안 그만해요. 근데 너 울었을 때 리아가 너 엄청 놀렸잖아. 그렇죠. 아니 이게 몰입이 돼? 이러면서 근데 지금 주인공이야. 눈물 주인공 거의 여배우야 지금. 예고편 볼까요? 이거 제가 못 봐가지고. 아 되게 재밌어 진짜. 이거 하나씩 끼고. 난 끼고 있어 아까부터. 이거요. 아 이거? 예, 예. 아 다른 이거. 거구나. 이걸 껴야지. 컴퓨터. 혹시 이거 노트북 누구 거예요? 유튜브 프리미엄 아직도 안 하.
네? 이거 지금 10초가 그냥 막 진짜 막 체한 것처럼. 아. 한 달에 만 원밖에 안 되는데. 땅 파봐야 만 원이 나오나. 와 씨. 주저앉았어. 어. 저도 몰라. 방 강다 표정 봤어? 강다니? 아. 어, 어떡하지? 션우. 넋이 나갔어, 션우. 션우 어떡하냐? 아,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되겠어. 야. 진짜 레전드 다 나온다, 다 나와. 아니, 이 외국인들이 한국 방송에 그 적응할 수 있을까? 아. 와, 치열해, 치열해. 표정 봐. 표정 봐. 오, 진짜 깔 것 같아. 와, 보면서 긴장된다. 백구형. 바이트. 아, 씨. 아, 진짜. 아, 씨. 아. 대박이지. 옛날 생각나지. 그렇게 옛날도 아니야. 1년밖에 안 됐어. 그러네. 와. 허니제이는 PTSD 온다고 하던데 이렇게 스우파 원 때 힘든 거 생각나서 이런 거 보면. 형은 어때요? 나는 그냥 재밌게 볼 것 같아. 어, 시청자. 너는 어떤데? 아, 저도 뭐 재밌게 보긴 볼 건데 예고편 진짜 잘 뽑았지. 잘 뽑았다. 어, 진짜 보고 싶게 만들었지. 네. 아니,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 그 스맨파의 출연자였고 이제 원밀리언을 대표해서 나갔지만 직접 할 때랑 또 이렇게 볼 때랑 느낌이 좀 다르네요. 왜냐면 또 할 때 물론 힘들었죠. 힘들었지만은 저는 그래도 되게 의미 있고 재미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시 한번 하라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 하면 무조건 또 다시 하고 싶을 정도로 사실 어떻게 아, 진짜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제 댄스 인생에서 이게 정말 중요했던 좋았던 그런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힘든 건 힘든 건데 그거랑 또 별개로 되게 좋았던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괜찮은데 나는 어떨 것 같아? 혹시 다시 에? 이제 스맨파 새 시즌을 네. 죽어요 형? 죽을 거예요? 어, 나는 어떨 것 같아? 스맨파를 이제 3를 해 근데 출연 다시 출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너가 보는 나는 내가 다시 할 것 같아? 형이요? 형 뭐 또 내가 꼬시겠지 뭐. 근데 형, 형 해요 같이. 진짜 이 질문 진짜 많이 받았거든? 그러면 나 그때마다 아유 이제 안 나가죠 라고 말을 했는데 네. 이걸 또 보니까 예고편 보니까 어 다시 들어오면 왠지 할 것 같아. 그렇죠. 결국에는 이 댄서적인 본능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어쩔 수 없는 무대에 것 오르고 같아. 싶고 약간 그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좀 발전시키고 싶고 많이 또 배우고도 싶고 일단 뭔가 스트레스는 받겠지만 흥미로운 게 더 커서. 그렇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에 비해서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어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아 결국 하게 될 것 같아. 아 어쩔 수 없어. 야 근데 이거 다 뭐 되게 엄청난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네요. 일단은 그 엄청난 기사들 중에 반 정도가 리아킴 눈물, 리아킴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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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아킴 눈물 흘리는 리아킴 그렇게 이제 울었다고 저를 K-POP 미션 자신 있어 놀리더니, 하더니 저를 놀리더니 누나 눈물 공주 등등. 아 웃긴다. 근데 리아가 이제 사람들이 되게 이제 생캐처럼 보는데 되게 여리잖아. 아 그렇죠. 되게 여려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아이 우네이 우네이 약간 이렇게 놀릴 수 있는데 사람들은 지금 좀 많이 충격적이긴 할 것 같아. 그 센 리아 킴이 이렇게 눈물을 보이다니 하면서. 아 근데 저기 있으면 어쩔 수가 없어. 어 맞아. 진짜 말랐던 눈물이 다시 차오르는 프로그램. 나도 한 네 번인가 울었던 것 같은데. 나 진짜 눈물 없는데. 아 진짜요? 나 전... 완전 완전 티잖아. 아, 그렇지. 슬픈 영화를 봐도 눈물이 잘 안 난단 말이야. 그렇지. 저거는 실제가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아. 오히려 약간 불쌍한 동물 볼 때 아, 좀 마음 찡하고 이러지 아, 저건 연기야 이런 생각이 좀 들어. 그래서 이제 눈물이 좀 잘 없는데 이제 스맨파 할 때는 아무래도 내가 너무 하고 싶은 무대고 간절하다 보니까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지. 그래도 마찬가지일 거야. 모든 출연자가 마찬가지죠. 아유. 저거는 져서 억울하고 막 그러니까 우리 오늘의 댓글 확인. 오 새로운 댓글이 달렸으려나? 에형 그럼 아무 봤어? 올라왔는데 그래도 난 못 봤어. 그래도 영어 올라와. 댓글 천천히 다 읽어봅시다. 오늘 영어 댓글 내가 한번 읽어볼게. 아 예. 영어 과외 받고 있잖아. 아 맞네. 아니다 나 후회돼. 방금 해봐. 누가 읽어 그냥. 아니야. 자 그래서 이렇게 쫙쫙쫙 되는데 이제 또 여기에 달려 있는 댓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인기 순으로 댓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좋아요를 많이 받은 댓글 영어 댓글이니까 형이 한번 읽어주세요. 일단 무슨 내용이냐면요. 저는 이제 너무 비주얼도 좋고요. 아니 영어를 읽어달라니까요. 아 너무 부끄러워. 퍼펙트 댄서라고 합니다. 아 With heavenly visual and personality, Youngjun is the perfect dancer of the era. 오, 아 너무 감사하네. 구형이랑 이렇게 둘이 있는데 또 네. 외모 칭찬을 받. 감사합니다. 네, 비주얼과 이제 성격 그리고 퍼펙트 댄서 이 시대에. 아, 이야, 대단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매주 이렇게 오래 볼 수 있다니 소통 열심히 해주셔서 감동입니다. 워밀 최고, 구영준, 영준군 최고. 매주 꼭 챙겨볼게요. 감사합니다. 사실 그 매주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저도 이거 촬영 올 때 되게 약간 좀 설레면서 와 매번. 아 그래요? 피곤해도 이 촬영이 난 좋더라고. 형이 여자친구가 없으니까 또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여자친구 생기면 혹시 제 시간에 혹시 맞춰줄 수 있나요? 지금 많이 노력해야 될 시기긴 해가지고 제가 84년생인 거 아시죠? 네. 네. 저도 결혼해야죠. 자, 구영준 팟캐스트만 몇 년 했냐? 이거, 아 잠깐만 이거 숨소리 안 났다. 숨소리 안 났다. 구영준 팟캐스트만 몇 년 했냐? 첫 팟캐스트인데 너무 잘하시면 감사합니다. 아 제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럼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사실 저는 이제 이거 모니터 하면서 아 뭔가 좀 부족하다 앞으로 많이 발전해야겠다 생각을 진짜 많이 했는데 그 부족한 것도 약간 좀 날것의 컨텐츠라고 일단은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점점 발전하는 구영준의 팟캐스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love you very much 영준. 아, 저 너무 감사하네. 어, 네 그리고 내 댓글 왜 이렇게 많아? 진짜 너무 너무 감사하게도 또 외국 분들도 많이 봐주시고. So proud of you, 영준, for taking English lessons. 네. 한번 읽어주세요, 형. 이렇게까지 칭찬해주시는데. ASMR도 아니고 좀 더 많이 배우고 다시 해볼게요. 아니 저 읽을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좀 왜 이렇게 나 지금 땀나. 형 영어는 그냥 하는 거예요 진짜.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아니 사실 나 아까 틀려도 돼. 원밀 들어올 때 그 외국인 분들이 문을 이제 못 열고 계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excuse me 하면서 내가 이제 지문을 열었단 말이야. 근데 나한테 막 갑자기 말을 엄청 거는 거야 영어로. 근데 나한테 내가 진짜 제일 잘하는 영어가 한마디가 있어. 뭐야? Sorry I'm not very good at English라고. 이거는 진짜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내 입에 그대로 붙었어. 그냥 건들면 sorry I'm not very good at English. 이게 자동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래도 한번 제가 형이 읽을 부분을 Maybe in future episodes he can practice with 구형. 아하 틀렸어? 아니 그대로 읽은 건데 뭘 뭐가 틀려요? 겁난다고 아직. 진짜. 내가 영어 댓글 계속 내리고 있는데 구형이 계속 올리고 있어. 나는 커서를 계속 밑으로 하고 있고. I'm looking forward to the next episode. 이렇게 외국 팬분들이 외국 분들이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져줄 줄 몰랐어요. 사실 정말 많은 영어 댓글이 있고 I love the videos too. I hope they make more because I can't get enough of them. Keep up the good work, and I totally agree. Having subtitles is great because it
and makes the videos more accessible to everyone. 네, 영어 자막이 달리면은 너무 좋겠다. 영어 자막 되나요, 저희? 아, 돼요? 오, 역시. 근데 진짜 외국인 분들 많이 보시니까 영어 자막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하다. 우리가 말을 또 원체 또 빨리 하잖아. 어, 여기 또 있네요. Thank you so much for the English subs. 아, 그러니까. 네, 달아줘서 감사하다라는 또 댓글이 있고요. 네. 구영준 조합 짜릿하다. 아니 점점 근데 여러분 제가 볼 때는 팟캐스트가 점점 더 재밌어질 것 같아요. 이제 그 회차를 거듭할수록 저희도 이제 조금씩 늘어가면서 많이 더 재밌어질 것 같으니까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뭐가 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어떤 뭐 진행이나 어떤 재미나 이런 것들이. 형이 생각했을 때 오늘 1탄보다 형 좀 늘은 것 같아요? 아, 난 그대로인 것 같아요. 이대로 쭉 갈 겁니다, 여러분들. 이대로 쭉 갈 거예요. 아, 구영준 애정하는 사람으로서 이 컨텐츠 너무너무 좋아요. 다른 댄서분들도 섭외해서 많은 이야기 나눠줬으면, 자막도 넣어줬으면 좋겠다. 네. 혹시 어떤 한 명을 약간 초대한다면 누가 왔으면 좋겠어? 섭외해서 온다면? 저희 뭐 저번에 이런 얘기 했었던 것 같은데. 했구나. 까먹었나 봐. 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미안해, 자주 잊어서. 저는 뭐 누구든 뭐. 예. 여기 언급된 사람이 한 명 나오면 재밌을 것 같긴 하다. 여기 언급된 사람이라니. 윤정희 누나가 나와. 아, 근데 저는 당장 다음 화도 괜찮아요. 어, 나도 근데 좋아. 윤정희 누나 나오면은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미리 말씀드려야 되니까, 누나도 바쁘시니까. 누나 이제 계시면 우리 둘이 옆에서 다리 딱 무릎 모으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때는 이런 의자 안 되거든요, 누나. 약간 뭐 왕 의자 놔주시고. 네. 저희는 네, 이렇게 공손히 서 있자. 그냥 옆에서 서 있자. 좌우로 이렇게 손 두 손 공손히 모으고 서 있어야 될 것 같아. 내시 느낌으로, 그죠? 나 또 그런 거 진짜 잘하고. 근데 너도 그런 거 진짜 잘하죠. 저 수영 그리고 올 거야. 근데 구영이가 그 선배들한테 진짜 잘하거든요. 저 빼고. 아니. 저 빼고 다 잘해요. 그러니까 위에 형들한테 진짜 잘하는데, 근데 저도 형들한테 되게 깍듯하게 잘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자리 잡는 거야. 저 빼고라뇨, 형. 저 빼고 진짜로. 엄연히 제가 선배잖아요. 아, 맞아요. 근데 이거 모르는 사람 진짜 많을 건데, 구영이가 저보다 선배예요. 그것도 꽤나 많은 연차로. 저는 20대 중반 때 이제 이쪽에 시작했고, 구영이는 17살? 18인데 18살. 네. 그러니까 저보다 한 7, 8년 선배인 거죠. 몰랐죠? 뭐 사실 그거는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네. 그래도 뭐 어쨌든 끝났어요? 뭐 그냥 다 읽진 않았는데. 오, 스파투 얘기나 다른 댄서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거나 문제점 소통이나 댄스씬 비하인드 등 많은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네요라고 말씀 주시는데, 댄서 아니야? 댄서 아니야? 이거 주신 분들? I love it so much. 댄스씬 지금 영준이 형 영어 읽었거든요. 잠깐만요. I love it so much. 아, 예. 그 위에 거 한 번만. 아, 언쟁이야. 네. 이게 이제 그 비커링이라는 비커링이라는 건데. Please make a shot of them. Flick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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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ickering. Flickering about the computer is such a funny moment. 발음 어때? 발음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형. 진짜로. 저 그 미국에 있을 때도 발음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거기 있는 해외 친구들도, 미국에서 자고 나란 애들 당연히 발음 좋지만, 해외에서 온 친구들도 발음 안 좋아도 다 얘기 다 하고 다 즐겁게 얘기하고 하겠기 때문에. 오케이. I feel bad for 명수. 자,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많은 사랑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 근데 이거 어때요? 뭐요? 두 분 은퇴할 때까지 해주세요.
어디 있어요? 여기 여기. 아 은퇴할 때까지 저는 계속 할 수 있어요. 아 근데 진짜 이거 만약에 진짜 진짜 계속하는지 막 진짜 예를 들면 배철수 선생 배철수 선생님 라디오처럼 배철수 선생님의 아. 그 프로그램처럼 어. 진짜 막 30년 좋아 좋아. 어 좋아 좋아. 아니 이 지금이야 우리가 이제 춤 이야기 위주로 하지만 네. 이제 살다 보면 사는 얘기 막 하고. 그러니까요. 우리 진이가 중학교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네. 말을 너무 안 들어요. 아니 오늘 학교에서 전화가 왔는데 말이면서. 어. 야 근데 나 갑자기 궁금하다. 진이가 사춘기가 된 거야. 네. 사춘기가 돼가지고 약간 좀 사춘기가 되면 남자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거칠어질 수도 있잖아. 그냥 막 방문 막 팍팍 닫고 아빠 어, 아빠가 뭔데 나한테 뭐라 해. 아. 아니 뭐 용돈이나 제대로 주던가. 아 운다 F 운다 F 운다. 지금 얼마나 귀여운데요, 형. 어? 진짜. 아 지금 이제 귀여운데 이제 나중에 사춘기 돼가지고 아빠한테 막 대들고 아빠가 진아 이렇게 해야지 싫은데. 아 근데 어. 저희 아 상상하지 마 짜증나. 저희 하나? 우리 진이는 그럴 굉장히 마음이 섬세하고 여리고. 네. 근데 막 그 방 안에서 진이의 방 안에서 이제 너 담배 안 피니까 이제 코에 이제 예민하잖아. 네. 근데 진이 방에 딱 들어왔는데 담배 냄새가 나. 그러면은 담배. 어떻게 할 거야? 말할 거야? 말해야죠. 왜 이거 이 콘텐츠 너무 재밌는데? 뭘 재밌어? 어 너무 재밌다. 얘 표정 봐요. 진짜 완전 과몰입했어. 아니, 그러니까 말해야죠. 이게 저희는 이제 어떻게 말할 건데? 내가 진이야. 뭐 진이 얘기... 막 여기서 막 컴퓨터 하고 있어. 근데 방에서 막 담배 냄새가 나. 얘기 좀 하자고 해야겠지. 진아. 아 왜? 거실에서 얘기 좀 하자 아빠랑. 아 나 지금 아, 나가 혼자 있고 싶어. 이거 이판 그러면 끝나고 나와서 잠깐 아빠랑 얘기 좀 하자. 아 나 안 돼 안 돼 이거 파티야 지금. 이거 레이드 보스 깨야 돼 오늘. 어? 이 친구들하고 오래전에 약속했어. 깨야 돼. 그러면은 이거 깨고 나서 아빠랑 얘기하자. 아 여러분 아 왜 여기 1.4 안 해요. 아 나 진짜 여러분 빨리 와야죠. 오케이 1.4 1.4 렛츠고 렛츠고 렛츠고. 오 준다 아 아빠 빨리 나가라고. 이 새끼가 진짜 어 제가 아니 아빠 나한테 지금 손찌검 하려고 한 거야? 아니야 아빠는 지금 날 사람이야. 때리려고 한 거야? 그런 사람이 아니야. 와 라나 지금 봤지? 아빠 나 진짜 아빠한테 너무 실망했어. 아빠 지금 나 또 때리려고 한 거야? 또라니 아빠 라디를 때리려고 한 거야 지금? 아 미치겠다 구영짱. 지금 아이를 때리려고 한 건가요? 구영짱 나 당신하고 못 살겠어. 나 이러려고 당신하고 결혼한 거 아니야. 구형장 너무 심했네. 애들아 짐 싸 가자 일본으로. 이 컨텐츠 재밌다. 재밌다. 누가 재밌는지. 내가 제일 재밌어. 누가? 아빠의 외로움. 땀 나네 잠깐만. 아니 아 너무 미치겠다. 재밌다. 아 그런 날이 오더라도 형이 계속 결혼 안 하고 혼자였으면 좋겠다. 아 내가 계속 이거 해줄까? 아 근데 진이 너무 착해가지고 너무 귀여워 진짜로. 너랑 너무 닮았어. 아 그러니까요. 아. 잠깐 약간 좀 미래가 궁금해. 와 어떻게 클까? 너무 잘생겼을 것 같아. 뭘 하고 싶을지가 제일 궁금해. 춤춘다고 하면? 진이가 춤춘다고 하면? 춤? 아니 너 이렇게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이거 비싼 시계 이렇게 차고 다니고 어? 발렌시아가 쓰레빠 신고 다니고. 아니 진이도 이제 사실 그때는 이제 또 춤에 대한 게 엄청 좋아졌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근데 솔직히 나는 그 생각해. 춤 좋아요. 내 아들이 춤춘다면 좋아. 근데 왠지 그 디테일을 볼 것 같아. 예, 내 아들이니까 무조건 춤추는 게 좋아가 아니라 약간 슥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분리해서 볼 것 같아. 재능이 있나 아, 얘가. 저도 이제 재능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 진짜로? 네. 아 재능이 없네라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 너무 애기잖아 근데. 그렇죠. 너무. 너는 뭐 네 살부터 춤 잘 췄냐? 어? 근데 이제 어제 그 제가 그 슈퍼맨이 돌아왔다 촬영 잠깐 갔는데 이제 그 박지호 선수님이랑 그 나은이 뭐 건우 진우 이렇게 거의 아이들이랑 있었는데 그 친구들 또 음악에 춤추는 걸 보니까 진이가 조금 낫다 그래서 와 애들을 배틀을 시켜버리네. 그래도 진이가 앞에 아빠 영상이나 우리 집에서 이제 춤추고 이런 거 보면서 따라한 뭔가 그 정도는 있구나. 그래도
뭐 근데 그래도 그렇게 재능이 있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나중에 진이가 꼭 자기가 좋아하고 하는 거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뭐 그 춤이든 뭐든 상관없지만, 예. 뭐 재밌게 하면 되죠 뭐. 그럼 라니가 언제까지 이거 안 끝나요? 아니 이게 제일 재밌는데 어떻게 난 지금 너무 꿀잼인데. 라니가 뭐? 라니가 예를 들어 아빠 이게 딱 12살이 됐어. 이제 초등학교 졸업했어. 그다음에 아빠도 영어 잘하고 일본어도 잘하고 나도 유학 갈래. 나 미국 보내줘. 아 그때는 좀 이른데. 그러면 계속 이렇게 영어 못하고 이렇게 도태되는 거지 뭐. 어? 영준 삼촌처럼 나도 영어 못하고 댓글 하나하나 읽는 거 무서워하고 나도 그렇게 살게. 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도태된다. 아빠 내가 도태될 것 같으니까 유학을 보내달라. 아니 뭐 사실 뭐 영어 못하면 어때요? 하면 좋지. 근데 뭐 못하면 어때? 그뭐 사실. 근데 왜 이렇게 놀려 나는? 예? 못하면 어때? 하는 제가 언제 놀렸어요, 형? 할 수 있다고. 아, 아니? 해보라고. 여러분 보셨죠? 엄청 하대하는 느낌이었어. 예? 그래서 내가 못 읽었던 거야. 아 무슨 하대를 형?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이거. 그러니까 뭐 무슨 말끝마다 숨소리 들어가는 거 알죠? 영만 몇 년 했냐? 형, 그냥 이거 읽으면 돼요. 네. 이거 봐요, 이거. 저기 그 이거 읽어보세요. We'll love you. 아, 네. 야 아무튼 이거 이거 나, 이거 나 그만 댓글 좀 그만 올려. 내가 계속 영어 댓글 내리고 있는데 이제 좀 마음이 편해졌어. 다 한글만 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도 팟캐스트 즐거우셨나요? 오늘도 진짜 두서없이 따든 것 같은데 네. 약간 이런 날것을 보는 재미. 네 아, 구영준의 팟캐스트 정말 영준 형이 한 처음에 이제 한 마리랑 너무 이렇게 진행이 마음대로 안 돼서 또 오늘 좀 정리를 해서 진행하겠다라는 그런 영준 형의 포부가 이제 이번 화에도 다 무너졌네요. 예, 전혀 보이지 않은 점 굉장히 사죄드리고 네. 하지만 더 재밌는 이야기랑 네. 네, 에피소드 더 새로운 가족 상황극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것 중에 그게 제일 재밌었어. 더 새로운이야? 어, 아. 더 새로운. 예를 들어 막 모모애가 갑자기 뭐 또 갑자기 이런 식으로만 이런 쪽으로만 아이디어가 샘솟는다니까. 이 형 때문에 진짜 뭐 할 수가 없어. 연습하 아니 네, 우리 여러분 지금까지 봐주셔서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또 네. 봬요. 네 그러면 구호해야죠. 네, 자 둘 셋 구영준. 감사합니다 안녕. 이거 따라하는 사람 많을 것 같아. 에? 따라하는 사람 아파서 안 할 것 같은데. 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뭐였죠?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거든. 팟캐스트에 춤 얘기긴 하잖아. 근데 여기에 진이가 있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 진이야? 응. 진이가 여기 있으면 귀엽지. 근데 여기 있을까? 어? 저기 갔다가. 아 저기 갔다가 아... 아빠 고래나니 아빠 고래나니. 아 그렇구나. 아빠 그 생각을 못했어. 아, 아빠 그... 고래 타베떼이. 그러니까 얌전히 있지 않는다. 아, 삼촌 하고 이제 놀아달라고 또. 모모의 인터뷰 하면 진짜 어때? 아 모모요? 어 안 돼요. 아. 약간 가장 가까운 사람을 초대하는 거지. 초대해서 짧은 어떤 코너를 만드는 거야. 어. 그러면 얼마나 어색해 하겠어요. 진짜 돌 될 걸 돌. 아, 제가? 어. 안 돼. 이 텐션 분명히 아닐 거야. 너무 재밌겠죠, 여러분. 추진해 봅시다. 저 말에 동의하시는 분은 댓글 달아 주세요. 그만. 빠이빠이.